어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도전?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스페이스 1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학습해 가면서 조종사들한테 뭐 많은 도움을 받고 좀 더 사실성 있는 영화 제작을 위해서 공군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자문력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공기를 한 번 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기합 훈련도 해봤지만 잘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멀쩡하네요. 왜? 다 이상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촬영? 항공 촬영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기술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 Aviator, which was a big one with Martin Scorsese, Miami Vice, Die Hard, Lethal Weapon, Indiana Jones 4, so I do just about all of the big movies in Hollywood. This is the Lear 25, and it's great for us, it's great for filming because, and it can maneuver well enough around aircraft and stay at about the same distance and work for filming really well. 우리가 갖지 못한 노하우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울프 에어라는 민간 제트기로 실제로 공중에서 촬영도 해봤고 했고 그래서 그 정말 리얼한 룩들을 뽑아내는 것 자체들을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헬기를 타고 직접 육상 빌딩 주변을 촬영을 했었고 대한민국 최초로 그런 촬영을 시도해봤고 충분히 매력적인 화면들을 담았습니다. 아주 놀랄 정도의 그런 박진감 넘치는 영상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큰 관심 가져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릴게요. 기대해 주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